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60년대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적용했던 스트랙과 텔레에 대한 헌사로 제작되는 스콰이어의 2024 클래식 5 리미티드 에디션은 전통적인 팬더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유니크한 옵션이 적용되어 어떠한 음악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운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4년 새로 출시된 클래식 5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이렇게 두 대고요. 네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리미티드 에디션 클래식 5 60th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리미티드 에디션 클래식 5 60th 텔레캐스터 SH 모델입니다. 네. 가볼게요.
좋습니다. 물론 연주 스타일도 반영이 됐겠지만 저는 이 리미티드 클래식 5 시리즈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아름다움을 뿌리면서 따뜻함을 한 스푼 넣었다. 굉장히 둘 다 따뜻한 사운드가, 물론 이 험버커에서 연출이 되는 몽글몽글한 사운드, 그죠, 그죠, 그런 부분들이 크겠지만 그냥 따뜻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스콰이어를 대표하는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. 클래식 5. 이 클래식 5가 처음 출시가 된 이후에 많은 연주자들이 진짜 팬더의 빈티지한 외관과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, 이 리미티드 에디션에서도 이 팬더의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사운드가 잘 묻어 있고, 그리고 이 스콰이어에서만 어떻게 보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 있어서 더 멋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60년대 이 재즈 마스터랑 이 재규어가 출시가 되면서 팬더에서 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대요. 회사 내에서 커스텀 컬러, 오더를 한 컬러를 바디에다 입혀주고,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매칭, 헤드 매칭 컬러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.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이 시리즈에 다 녹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대의 매력적인 기타 연주를 해보셨는데 연주하신 소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스콰이어는 뭐 언제나 그런 기타지 않을까요?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좀 마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팬더의 그 DNA를 가진 기타. 네. 뭐 저희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기타였고 지금도 그 포지션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그 선 안에서 이제 그 기타 포지션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뭐 스콰이어가 가지고 있는 뭐 어쩌면은 뭐 당연시 되는 이미지가 있죠. 이제 팬더의 저가형 모델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,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, 그 이제는 뭔가 스콰이어가 단순하게 뭐 저가형 기타다, 뭐 싸구려 기타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좀 장르가 돼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외 아티스트들 보면 일부러 스콰이어 기타를 메인 기타로 쓰는 사람도 있고,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 기타를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제 분명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, 그 제가 무슨 밴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여기 자막을 하겠지만 아마 기억이 날 건 모르겠는데, 그 팀이 기타가 세 명인데 아, 네. 스콰이어를 쓰더라고요. 그 두 명인가 한 네. 명이 스콰이어를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스콰이어도 그냥 하나의 장르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기타를 컬렉팅하는 목적도 있고 연주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감정들로 이제 기타를 구매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스콰이어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약간 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진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저거 가볍지도 않고 그래서 그 포지션에서의 재밌게 기타를 칠 수 있는 그걸 잘 지켜내고 있다. 그리고 이 두 기타 지금 뭐 둘 다 소리 훌륭하고, 뭐 시작하는 기타로도 뭐 당연히 좋겠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그냥 계속 가는 기타로도 맞아요. 충분합니다. 충분하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역시 스콰이어는 스콰이어다. 그리고 이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여기 팬더가 안 들어가 있으면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콰이어가 하는 장르가 됐기 때문에 네. 스콰이어는 괜찮아요. 약간 예쁘잖아요. 그러니까 스콰이어도 뭔가 하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자리가 잡혀서 저는 뭔가 요즘에 그 레트로 감성에 또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, 그리고 높은 퀄리티, 그리고 팬더의 DNA를 가지고 있는 멋진 시리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이 스콰이어 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가장 인기가 있는 시리즈다 보니까 이 완성도가 좀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